멀더, 이번에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은 그동안 봐온 외계인들과 차원이 달라요. 스컬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말아요. 이번 외계인은 몸을 사리지 않는 슬랩스틱으로 아찔한 재미를 선사한대요. 야, 이건 이국주 씨가 확실히 보면 알겠네요. 이국주 씨를 좋아하는구나. 멀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의 침공이 시작된다. 스컬리, 얼마나 특별한 외계인인지 TV로 확인해봐요. 개그는 저 TV 너머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외계인이잖아. 이거 아주 도라이 아니야! 영구, 우리 살통, 우리 아 호르토. 외국인도 개그맨 될 수 있잖아. 느낌 아니까. 야야야야야. 우리 모두 너네 밑으로 다 조용히 해. 하나 봐. 센스. 야. 미안해. 미안해. 오랑우탄으로 나가. 오늘 행동하래. 하다가 마음에. 그래 사람 불러야 갔다. 사막에 있어. 두비두바 두두바 아빠와 외계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거이 이리 오시오. 외계인 냉큼 오시오. 속초에서 왔자니 순식봉 순식봉. 우리가 재미없다고 개똥같이 소리하고 있네. 이 아버지 이런 죄차 불렀어. 뭐 욕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냥. 잘했구나. 멀더,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지구 이외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생명체. 그 외계인이요? 외계인이 아니라 아이, 외계인이요. 외국에서 개그하러 온 사람들. 외계인. 술 냄새 팍 날고 하네. 일단 쫀다고. 납득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TV 앞을 지켜야죠. 멀더, 잊지 말아요. 멀더? 멀더? 왜 그래요, 스컬리? 멀더, 외계인의 신기한 특징을 발견했다면서요? 맞아요, 스컬리. 외계인들은 탁월한 연기력과 순발력으로 지구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너한테 술 냄새 팍 날 거 아니야? 일단 쫀다고. 납득이 안 되죠. 와. 와. 아니,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놓아. 이렇게 하면 너 가져서 리스크라서 해. 뭐야 이거? 멀더, 이렇게 특별한 외계인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인을 찾아온다고 해. 꽉 잡아. 멀더, 이번에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은 그동안 봐온 외계인들과 차원이 달라요. 스컬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말아요. 이번 외계인은 몸을 사리지 않는 슬랩스틱으로 아찔한 재미를 선사한대요. 야, 이건 이국주 씨가 확실히 보면 알겠네요. 이국주 씨를 좋아하는구나. 멀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의 침공이 시작된다. 스컬리, 얼마나 특별한 외계인인지 TV로 확인해봐요. 개그는 저 TV 너머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 외계인이잖아. 이거 아주 도라이 아니야! 영구, 우리 살통, 우리 아 호르토. 외국인도 개그맨 될 수 있잖아. 느낌 아니까. 야야야야야. 우리 모두 너네 밑으로 다 조용히 해. 하나 하나 봐. 센스. 야. 미안해.
오랑우탄으로 나가. 뭘 행동하래 하래간만에. 그래 사람 불러야 갔다. 편하게 있어. 두비뚜바 두뚜바 아빠와 외계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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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리 오시오. 외계인 냉큼 오시오. 속초에서 왔자니 순식몽 순식몽. 우리가 재미없다고 개똥같이 소리하고 있네. 이 아버지 이런 대체 불렀어. 뭐 욕 욕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멀더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지구 이외의 천체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지적인 생명체. 그 외계인이요? 외계인이 아니라 아이 외계인이요. 외국에서 개그하러 온 사람들. 외계인. 술 냄새 팍 날 거 아니야. 일단 쫀다고. 납득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TV 앞을 지켜야죠. 멀더 잊지 말아요. 멀더? 멀더? 왜 그래요, 스칼리? 멀더, 외계인의 신기한 특징을 발견했다면서요? 맞아요, 스칼리. 외계인들은 탁월한 연기력...
새 예능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작 발표는 KBS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김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아, 뭐 이것도 기회니까 저는 지금 수요일 새벽 1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뮤비뱅크에서 인터뷰 프로그램 맡고 있고요. 커다란 파도를 기다리며 잔잔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우선 전하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건강한 모습을 책임지기 위한 아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개그 영역 평균 11년 대한민국 대표하는 여러분에게 우승 사냥꾼들이 국내 최초 외국인 개그맨 탄생을 위해 나섰는데요. 개그감 충만한 외국인 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한국식 개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 중에서 과연 누가 꿈의 무대인 개그 콘서트에 서게 될까요? 국내 최초의 글로벌 개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6월 5일 오전 10시 50분에 공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2012년에 KBS 코미디언 공채에 지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기대가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시도와 진정한 웃음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제작 발표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덕션 6의 예능 총괄 김진홍 국장 자리하셨습니다. 프로덕션 8의 8을 담당하시는 한경천 부장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진호 부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능국장 김진홍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외계인이란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컨셉은 개그맨들과 외국인들과의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로운 변화와 그 진보가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자고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방송은 한 3주 전에 나갈 뻔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늦게 그 첫 방송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나갑니다. KBS 예능국의 아이콘, KBS 예능국의 아이콘은 변화와 진보입니다. 이 외계인이란 프로는 또 다른 코미디 프로의 아마 변화와 진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정말 재밌는 프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저희 제작진과 저희 KBS 예능 기대들이 더욱 더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홍 예능장님의 인사 말씀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네. 그렇죠? 자, 그럼 그동안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후학 양성에 나설 멘토들을 모시고 포토타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줄상 모두 8분이시네요. 8분이 참석해주셨는데요. 모든 출연진이 다 함께 우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좀 앞으로 나오기 전에 혼자 오셨죠? 외계인의 여성 멘토팀, 이김박 팀인데 오늘 아쉽게도 박나래 씨와 김지미 씨가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작 발표회 유일한 여성 배우분이 되셨네요. 이국주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계시면은 좀 부족할까봐 그랬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김박 팀입니다. 네.
벅차네요. 든든합니다. 아주 유일한 여성 멘토팀이고요. 요새 정면 다 보셨으면 제가 왼쪽으로도 돌아서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하셨으면은 오른쪽 분들을 위해서 살짝 또 오른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3명이 만들어 나갈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떤 모습의 개그 멘토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장하고 싶으면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화전 선호도 1위였습니다, 이국주 씨가. 화전 선호도 1위 멘토인 이국주 씨의 포토타임을 가졌고요. 다음은 뚱뚱보 팀입니다. 또 다른 멘토 서태웅 씨가 아쉽게도 자리를 해주지 못하겠는데요. 네. 뚱뚱보기 때문에, 보가 빠지기 때문에 두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뚱뚱뚱이 아니니까요. 네. 나와 계시고, 일단 김준현 씨가 무대로 올라가시고, 유민상 씨는 잠깐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현 씨는 뭐 꽁트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갖고 있고 정확한 대사 톤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엔 내려와 주시고 유민상 씨 올라가서 계속해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그맨들도 인정하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민상 씨 참 잘 차시죠. 함께하는 외계인들이 얼마나 그 개그를 또 따라와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아유, 웃는 게 참 귀여우세요. 네. 그 다음에 일단 계시고요. 김준현 씨 같이 올라가서 서태훈 씨도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예, 예, 예. 아이쿠 너무 아이쿠요. 네. 서태훈 씨가 서울역에 가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뚱뚱보 팀의 완전체입니다. 네. 실제로 와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간판으로 서 있으니까 더 안 보이긴 하네요. 네, 오른쪽으로도 잠깐 봐주시고요. 한 번 더 오른쪽으로 돌리고 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멋있네. 네, 다음은 달세미 팀입니다. 오늘은 대표로 이상준님 혼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라가서 혼자 찍으시고 내가 잘 나와요. 원의 논리, 원맨아미 이상준 씨입니다. 네. 아유, 정말 공영방송에 적합한 표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훌륭하십니다. 왼쪽도 잠깐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위해서도 또 한번 살짝. 네, 고맙습니다. 그럼 유세윤 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 합니다. 네. 함께. 네, 달세미 TV입니다. 네, 그러면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아, 오른쪽. 네, 잠깨 짓도록 하겠습니다. 달세미 팀입니다. 뭐, 이 두 분이 처음 하는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아유. 정말 친해 보이네요. 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함께, 네, 오른쪽으로 돌려서. 네.
네, 사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사진 있으면 또 좋은 기사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안 나가고 흔드시네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세윤 씨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상공팀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팀 전체가 다 참석해 주신 정말 팀워크가 탄탄하고 스케줄 맞추기가 용이한 시간 조절을 갖고 있는 세 분이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진호 씨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아니, 정상적으로 웃으면서 사진 찍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이제 오른쪽도 살짝 좀 봐주세요. 네. 네. 네, 아, 어색한 거 더 보다가는 되게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믿어주시고요. 다음에는 사진을 받고 계신 양세찬 씨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네. 신발까지 흰색으로 맞춰오신 정말 대단한 팀워크를 잘한 거. 네, 그렇습니다. 따라한 건 아니겠죠? 네, 따라한 거 아니고요. 정말 독창적인 포즈를 선보이고 계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용진 씨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까 되게 웃기네요. 저렇게만 하신데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나머지 출연자분들께서 다 함께 올라가서 다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터, 네. 죄송합니다. 이간판으로 함께해서 셋이 함께 올라가서 깜빡했네요. 네. 농상공팀 단체 사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는 조합입니다. 조합입니다. KBS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꾸 웃기가 겹치면서 정상적인데도 웃기네요. 네, 농상공팀 단체 그대로 계시고요. 나머지 출연자분들이 함께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이국주 씨는 챙기지 않으시네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멘토 전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 좀 더 붙여주시고요. 이런 화려한 멤버를 저희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기대가 됩니다. 멋지십니다. 가운데. 네. 오른쪽으로 돌아주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상미 PD님께서 올라가셔서 제가 지금 함께 다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계인들을 인도할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김상미 PD님 함께 하셨고요. 함께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래 씨랑 지민 씨도 좀 챙겨주세요.
가운데입니다. 외계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이 멘토들이 또 외국인 친구들과 어떤 모습을 만들지 궁금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자분들께서는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테이블 정리를 좀, 자리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작을 하는 만큼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동안이라도 진행요원에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 많이 알아가셔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리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피디님도 앉으셔야 되는데. 네. 다음. 그 순발력으로 지구인을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너한테 술 냄새 팍 날 거 아니야. 일단 쫀다고. 납득이 안 되죠. 와. 와. 아니.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이렇게 하면 너 가져서 리스크라 해. 뭐요? 멀더 이렇게 특별한 외계인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인을 찾아온다고 해. 꽉 잡아. 이용진 씨 옆자리에 이상준 씨가 이제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김준현, 유민상 씨, 그 다음에 이국주 씨, 그 다음에 김상미 PD님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자가...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전에 김상미 PD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원래 5월 21일 방송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6월 5일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유상무 씨 예,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방송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편집을 하고 정돈을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제일 궁금한 게 또 그 부분이실 텐데요. 저희가 유상무 씨 측하고 협의를 해서 또 자진 하차를 하시게 됐고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언급하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2명에서 11명의 멘토로 결정이 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말고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국주 씨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본부 출신 개그우먼이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뚱뚱보는 아니고 저는 이김바 팀입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제 초여름인데 이렇게 참 땀도 많이 나고 무서우니까 일단 와주신 우리 많은 기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아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바쁜 발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외계인이 사실 뭐 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다져서 좀 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좀 다부진 각오로 시작하는 만큼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글로 많은 그런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유민상입니다. 현재 이제 개그 콘서트 출연하고 있는 사람이 저하고 이제 서태훈 씨 둘인데 오늘 서태훈 씨는 안타깝게 못 나왔고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가기 위한 개그맨들을 뽑는 데에서 약간 그 대표격으로 나왔지 않나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재밌게 찍었으니까 저희끼리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그맨 이상준입니다. 예,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또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참가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예,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농상공에 공을 맡고 있는 개그맨 이용진입니다. 이렇게 일단 먼 길에 주신 저희 그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또 늦게 시작한 만큼 큰 웃음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상공의 상을 맡고 있는 개그맨 양세철입니다. 오늘 일단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저랑 이진호 씨랑 또 이용진 씨는 또 이렇게 KBS 이렇게 첫 고정으로 또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따가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고 오늘 좋은 글 좀 많이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상공의 농을 맡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말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채널에서 이렇게 또 고정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고 코미디를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 모였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정말 거짓 없는 웃음으로 여러분께 큰 웃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상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나 오늘 의상은 맨 인 블랙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였군요. 네. 네, 인사 말씀 들었고요.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조선 이승미 기자입니다. 저 PD님께 질문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포맷이 굉장히 처음 보고 신선한 소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 개그맨들이 외국인,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을 가리키겠다는 이런 컨셉을 하시게 된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연자분들 모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대세의 개그맨들이 뭉친 것 같은데 어떻게 팀을 이분들 섭외하고 그 팀을 꾸리시게 되는지 과정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그 2012년부터 15년 3월까지 3년 정도 개그 콘서트 연출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잘 짜여진 무대에서 코너를 보여주는 것도 참 재밌지만 이 개그맨분들의 실제 모습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실생활들을 좀 이렇게 관찰이나 리얼 보라로 좀 담아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메인 작가인 최영주 작가가 개그맨이 외국인에게 개그를 가르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해줘서 그 웃음이라는 게 K-POP도 있고 한류 드라마도 있는데 사실 웃음이라는 게 코미디가 제일 뭐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는 알리기가 제일 힘들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코미디를 재밌게 보기가 힘들어서 과연 이 외국인들의 웃음 코드가 우리하고 맞을까 그거를 또 한국화 시킬 수 있을까가 재밌을 것 같아서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하게 됐고요. 대부분 네 제가 또 많이 아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를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섭외를 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또 코미디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흔쾌하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네,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꼭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참가해 주시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제가 손을 드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네, 질문.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뭐 이상준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농공상팀 같은 경우는 KBS는 처음이 아니신가 싶은데, KBS가 특히 개그에 관해서는 좀 문을 개방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도전하시는 소감 같은 게 좀 궁금하고요. KBS에서 오랜만에 이렇게 문을 열게 된 이유도 좀 김상민 PD께 듣고 싶고요. 오늘 근데 끝나고 다들 상가 가시는 건 아니죠? 다 까만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김소록이 아닌데. 네,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전. 이상준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거 외계인 그 포스터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좀 이렇게 컨셉을 맨인블랙으로 했어요. 그래서 외계인 포스터 사진을 보셔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딱 끼고 왔으면은 딱 아셨을 텐데, 선글라스는 또 저희가 눈이 잘생겨서, 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꼈기 때문에,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KBS가 뭐 문이 닫혀있다, 개그맨들에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들어올 때 너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컨셉이 좋아서, 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제가 KBS 공채 시험을 다시 봐서 신인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좋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재밌게, 예상했던 것만큼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KBS 저희 뭐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니냐고 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랑 진호 씨랑 또 저희는 체험 삶 현장 이후로 처음 KBS 예, 11년 전에 예, 체험 삶 현장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고, 뭐 그 중에 또 1대 100, 뭐 100으로 또 저희가 또 있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주주클럽이라는 것도 잠깐 뭐 이렇게 웅인의 시골 가다라는 걸로 저희가 뭐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저는 닭 키우고, 세찬 씨 뭐 이렇게 흑돼지 키우고 막 이랬던 적 이후로는 또 이렇게 개그 관련된 프로는 솔직히 처음이어서 저희도 지금 뭐 굉장히 소풍 온 것처럼 굉장히 신나고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한테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10년을 넘는 시간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좀 얼굴이 낯이 조금 익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좀 조건이 되고 좀 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신 만큼 좋은 웃음으로 그리고 또 많이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KBS에서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희는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문이 닫힌 건 아니고요. 약간 그 두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KBS에 대한 뭐 선입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냥 열려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좀 부담스러워서 약간 다가가지 못한 부분을 우리 김상민 PD님께서 흔쾌히 저희를 좀 약간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은 기회여가지고 저희도 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KBS에서 이렇게 다 뭉치게 된 게 사실은 더 다양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뭐 여기 KBS 그리고 M본부, S본부 출신들이 다 모여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뭉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11년 전에 체험 삶의 현장에 저희가 2만 원을 벌어다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대로 KBS에 오랜만에 왔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김진홍 부장님도 저희 그 KBS 예능국의 어떤 모토가 변화와 도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지금까지는 좀 닫혀 있게 보였을지 몰라도 뭐 다들 흔쾌히, 저희가 또 KBS가 그 나름 역사를 살펴보면 코미디 명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3사 출신 개그맨들을 다 모아서 한번 다 같이 큰 판을 벌이는데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프로그램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험 삶의 현장, 네, 말도 생각이 나고요.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 피디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한겨레 남지은 기자인데요.
지망생인 외국인들을 어디서 어떻게 그 뽑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그맨 지망,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개그맨 지망생인데 이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개그 콘서트에서 KBS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올해 사실 공채를 뽑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뭐 문화원이나 또 어학원이나 아니면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서 그 네 저기를 네 신청서를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 600여 명이 모여서 1차적으로 또 저희 제작진 내부적으로도 또 한번 인터뷰들을 다 하고 이제 멘토들 앞에 첫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 이렇게 캐스팅 오디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 최종 11인을 뽑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였죠 질문이? 앞으로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지금 그 방송에 보시면 일단 그 멘토들하고 멘티들이 매칭이 돼서 각 팀이 결정이 돼서 그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경쟁을 통해 갖고 제일 잘한 팀, 우승한 팀은 개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그것도 저희가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개콘 제작진한테 그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코너가 괜찮으면 뭐 출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것도 코너가 별로면 네, 못할 수도 있고요. 공채가 없는 거는 저희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예, 전혀 상관이 없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스핀오프 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개콘을 대체하거나 뭐 그 이후 공채 개그맨들을 대체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 헤럴드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김상민 PD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외국인들이 가끔 지금 그 예능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외계인이라는 프로 자체도 재미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그 단순히 언어가 좀 소통이 잘 안 돼서 나오는 웃음 외에 좀 어떤 점에서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있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도 사실은 처음 예상은 뭐 그렇게 외국인이 한국 코미디를 잘 이해하고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외로 여기 멘토들도 굉장히 놀랐을 만큼 수준급의 그 외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멘토들을 굉장히 자극시켜서 이 친구들이면 한번 이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경쟁심들이 지금 잔뜩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코미디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라 문화나 언어에 통달을 해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외국인들이 하는 우리 한국화된 한국형 공개 코미디가 어떨지 지금 방송 이번 주 보시면 아실 텐데 아주 굉장히 잘 담겼고요. 그 부분들이 재밌고 이 멘토들끼리의 또 경쟁 그리고 다른 스타일 지금 사실은 이 네 팀이 보면 굉장히 다 다른 스타일의 개그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스타일의 개그를 보시는 맛이 있으실 거고요. 또 우리는 완성된 본으로만 개콘 무대 혹은 뭐 네, 우차사 무대를 보는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 웃음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떻게 그것을 연기로 잘 살리고 하는지 웃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더 재밌게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김승현 기자입니다. 네, 저 일단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뽑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 외국인들을 뽑은 이제 오디션에서의 심사 기준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멘티들을 뽑는데 팀이 네 팀인데 각각 이제 마음에 드는 멘티를 이렇게 매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 이제 팀 구성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진 중에 이제 한 분이 하차하시면서 프로그램 전체적인 구성 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예, 그 정도 이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 한 팀이에요. 이긴박, 농상공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달세미 팀에 한 분이 하차하신 거여서 그 팀 구성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큰 영향은 없이 마찬가지로 두 분이 충분히 멘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뽑는 과정은 우리 이국주 씨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저희가 정말 스타일이 다 달라서요. 처음에 1차 때는 저희가 전체 같이 이제 모여서 저희가 뽑았는데 정말 의견들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가 돼서 다 오케이 했던 분이 있을 정도로 완벽했던 외국인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막 서로 어때 어때라고 묻지 않고 그냥 저희의 개인 의견들을 다 내서 거기서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대로 조금 다시 한번 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아, 이 친구들이 이래서 뽑혔구나 할 정도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팀마다 그렇게 멘티들 뽑은 풀 중에서 내 팀으로 데려온 기준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팀마다 저희가 심사 기준이 저희랑 저희 스타일에 잘 녹아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봤고, 그래서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저희 팀으로 영입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사실 그 농상공 팀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약간 사천적이다, 약간 좀 독창성이 좀 있다 그래서 약간 저희는 독특하고 좀 약간 사천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을 저희 농상공에서 좀 뽑아봤어요. 사실 너무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좀 케어하고 저희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천적이고 독특한 면을 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친구를 뽑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사천적이거나 약간 독특한 면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좀 선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 농상공 팀은 약간 독특하고 약간 사천적이고 약간 그런 분들을 뽑았습니다. 달세미 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네,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유세윤 씨가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문자가 왔는데 저희는 진정성에서 이제 개그를 하실 때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분들이 개그를 할 때 얼마나 개그를 하고 싶은지 절실함과 그거를 봤고요. 그리고 또 연기력만 있으면은 아이디어는 같이 짜는 법을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연기력이 좀 되는 외국인 친구들 위주로 뽑고 좀 개그를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장난이 아닌 절실하게 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저희는 뽑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저희는 뚱뚱보 팀인데 저희도 뭐 저희 팀만의 뭐 기준이 다 있고 있었는데 이렇게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희한한 게 딱 처음에는 어떻게 뽑아야 되지 했었는데 결국 이 오디션을 딱 보고 나니까 일반 개그맨 오디션 보는 거랑 똑같이 다 잘하는 사람이 눈에 딱 보이고 뽑으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상하게 되더라고. 결국은 아, 잘하는 사람은 보이고 결국 욕심나는 사람은 똑같구나.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잘하는 사람 잘하는 게 보이고 뽑고 싶은 사람은 똑같구나라는 걸 저도 요번에 하면서 느껴가지고 그 과정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그 선정 기준, 아까 그 서명기 기자님께서 우리 감독님한테 질문해 주신 게 좀 더 보태자면 재미도 물론 있지만은 이 친구들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외국인과 뭐 한국 개그맨들이 뭘 하면 언어 소통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걸로 생기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게 1차원적으로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직접 이 친구들을 겪어보니까 물론 재미도 있고 뭐 이 친구들 캐릭터에 따라서 우리랑 부딪혔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 정말 이 타향만리에서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또 굉장한 또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방송을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걸 준비하는 과정, 함께하는 과정 요 안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감동과 뭔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희 이김박 팀은 이제 뭐 연기력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개그맨 분들도 많이 보셨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전공을 연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뭐 개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또 개그우먼이 된 게 아니어서 저는 한 11년 개그 생활 하면서 파이팅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 있게 무대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팀은
많은 외국인분들이 얼마나 열정과 파이팅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항상 밝은 에너지를 좀 저희는 처음부터 봤던 것 같아요. 팬들이 3사 개그맨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촬영을 할 때 솔직히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역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방송국 외에서 하던 그런 모습들을 담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인지 저희가 진짜 수다 떠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나. 아, 개그맨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런 에너지가 있어서 이렇게 재밌는 개그가 나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외의 것들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다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어떤 거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네,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이요. 네, 저 스포츠 경향 하경원 기자고요. 그 김상민 감독님 하고 유민상 씨하고 이상준 씨께 각각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 원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왜 지금 타이밍에 개그맨들의 경합이라든지 회의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방송사 공개 코미디의 침체와도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개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 시청률이 잘 나올 때의 뭐 반토막 시청률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MBC 같은 경우에는 공개 코미디가 지금 사라진 상태고 무차사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편성이 바뀌면서 이렇게 표류를 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개 코미디 연출자로서 공개 코미디의 재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는 개콘의 좀 이렇게 부활이나 부흥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는 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좀 왜 지금 타이밍에 버라이어티가 아닌 공개 코미디를 준비하는 외국인 개그맨들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민상 씨는 지금 개콘 현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인 개그맨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개콘 출연자들이 입지가 좁아지는 우려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 신인들도 발굴을 해야 되고 기존 개그맨들도 계속 코너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개그맨들에게 한 코너를 내준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또 개그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뭐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또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내부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준 씨 경우에는 지금 한 분이 지금 빠지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은 다 세 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달세미 팀만 지금 두 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이 쓰이시고 뭐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공백에 따른 세윤 씨와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떻게 이 공백을 좀 메우고자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하게 됐는데 공개 코미디의 침체라기보다는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늘 이렇게 파고가 있었다가 또 좋아졌다가 약간 또 떨어졌다가 했던 게 지금 뭐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그 부분을 지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침체라고 뭐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코미디라는 장르를 생각해 보면 저희 K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개그 콘서트 하나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폭소클럽이든지 아니면은 뭐 개그사냥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코미디 프로가 한 3개, 4개까지도 있었던 때가 있어서 조금 스핀오프로 약간 다른 코미디 장르 지금 공개 코미디 20여 년 끌어오는 공개 코미디 말고 조금 다른 장르로 우리 개그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예, 기획하게 된 겁니다. 네. 네, 유민상 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개그 콘서트 개그맨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입지가 좁아지거나 혹시 뭐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또 외부 인력이 들어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개그맨 내에서도 이미 경쟁은 늘 있어 왔고요. 그리고 옛날부터도 사실 아예 외부 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뭐 특채로 들어오는 출신들도 많이 있었고요.
개그스타라던가 폭스클럽에서 재밌는 친구들은 바로바로 예, 올라와서 저기 개그콘서트 하고 있었고, 뭐 우리 인력이 충분하니까 뭐 사실 많은 외부 인력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지, 뭐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괜찮은 친구들 있으면 뭐 PD님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가서 가끔씩 이 친구 한번 하는 거 봐라 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허한나 씨라던가 옛날에 장기영 씨 이런 분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개콘서트에서 함께 경쟁을 하던, 외계인이 진짜 들어와서 경쟁을 하던,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끼리는 언제나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외계인이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제일 재밌는 사람이 나가는 거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세 명이서 이제 다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갑자기 한 명이 빠지게 됐는데, 워낙 그 유세윤 씨가 또 잘 하시고 저도 개그를 쉬지 않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둘만 이렇게 해도 너무나 충분하고 너무나 재밌는 분 두 분이 남아서 예, 공백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예. 우리 둘이서 하는데 누구 한 분을 더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분은 방송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니까요. 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한 프로그램이 기대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손을 드신 두 분의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신 분부터 마이크를 좀 드리고요. 예, 저 와이델리 장영일 기자인데요. 여기 계신 그 개그맨 분들한테 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그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팀별로 이제 그 경쟁을 하는 체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자가 생각하시는 이제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호 씨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촬영 중에서도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라이벌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외국인 개그맨이 탄생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은 없습니다. 네. 예. 한 번은 대단하고 한 번은 라이벌이 없으시고요. 네, 뭐 이진호 씨 말씀대로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남 신경 안 쓰고 저희는 늘 남 욕하면서 저희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은 뭐 누가 위고 누가 아래다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저희끼리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이벌 같은 거 생각 없이 그냥 저희끼리 그냥 열심히 그 외국인들이랑 함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팀이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벌이라기보다 약간 조금 견제가 되는 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좀 이김박 팀. 왜냐면 또 저희랑 평균 연령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또 생각하는 발상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게 많이 경력이나 다 비슷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벌까지는 조금 아닌데 조금 견제되고 약간 경계가 되는 그런 멘토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 달세미 팀은 솔직히 저희가 제일 우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 농상공 팀은 4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그를 전수를 받으려면 이 개그를 받을 4차원적인 외국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개그를 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우월한 게 아니라 농상공도 우월하고, 그리고 모든 그 외국인 출연자분들이 저희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국주 씨는 다 알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국주 씨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팀도 이제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저희는 총 네 팀 중에 3등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보고 말아요? 왜 뭐 별로 위압감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너도 별로 안 무서워요. 예. 우리에겐 유세윤이 있다. 저는 사실 뭐 다른 팀들도 다 이제 뭐 각자 개성이 있어가지고 다 위기가 느껴지고 좀 위협적이지만, 사실 내부에 늘상 우리 김준현 씨랑 저랑 캐릭터도 겹치고 해서 항상 김준현 씨를 제 라이벌로 뽑았었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지금 반응 없는 거 보면 알겠지만 네가 무슨 김준현하고 라이벌이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서 상생과 화합의 길로 준현이와 함께 가는 걸로 길을 바꾸고 준현이와 함께 이것이 내가 살아남는 법이고 이 방송에서 잘리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모토를 상생과 화합으로 저는 이번에 바꿨습니다. 대화합의 길. 화이팅 유민상. 아 예, 뭐 다 그래요. 사실 너무 다 색깔이 다르고 어찌 보면 뭐 경쟁 뭐 좀 라이벌 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농산공은 완전 저희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팀이랑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몇 년째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의 개그를 보면서 왜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특이하고 정말 그야말로 젊고 대단한 팀이고 유세윤 뭐 김희박도 여기도 색깔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미 이김박이에요. 그래요. 이김박. 뭐 어쨌든 예. 이김박도 완전 저희랑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여기 저 유세윤과 이상준 요 조합이 약간 무슨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통 꽁트를 좀 구사하면서도 이상준의 어떤 새로운 이런 것 때문에 좀 가장 큰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준입니다. 네. 네, 저는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아, 농산공 팀이 정말 즐기는구나. 근데 이제 전 처음에는 아, 셋이 굉장히 잘 즐기는 개그맨들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외국인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금방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 저 팀은 내가 넘볼 수 없는 뭔가의 그 기운과 그 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당연히 잘하시는 개그맨 분들이신데 저는 농산공 팀의 그 에너지는 글쎄 진짜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못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들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대되고 그런 기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외국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솔직히 촬영 내내 되게 부러웠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벌써 어울리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파이팅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장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그래서 뭐 경쟁 팀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대되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누군가가 어떤 팀이 개콘 무대에 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안에서 그 과정을 저는 솔직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농산공 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또 질문이랑 또 질문이랑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국주 씨가 엄청 많은 외국인 지원자 분들이 저희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었는데 저희 그 국주 씨가 이번 계기로 약간 국제 결혼을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셔서 사실 정말... 그것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왜냐면 안에서 개그맨 분들끼리 잘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데 네, 어쨌든 정말 매력적인 친구들 되게 그 호감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매력을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기대가 많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엔터 이은우 기자라고 하고요. 저 PD님과 출연자분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편성이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오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청층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편집 방향이나 혹은 좀 이런 연기 과정이 좀 달라지기도 했는지 궁금하고요. 개그맨 분들도 요새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조금 더 과감한 발언이나 과감한 코너가 가능한데 공중파로 오면서 그런 수위 조절이 괜찮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희 그 9시 고 저기 토요일 밤 시간대는 또 워낙 치열한 곳이어서 사실은 편집 호흡이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10시 그 50분 일요일 아침은 다들 좀 주말을 불토를 보내시고 조금 여유롭게 시청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편집 호흡이 조금 네 약간 여유로워진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재밌는 거는 사실 예, 밤 11시에 보나 아침 9시에 보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똑같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코미디 빅리그 활동을 하면서 그 외계인이란 프로그램 임하면서 뭐 수위에 대한 말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뭐 웃음 드리는 거는 뭐 그게 뭐 수위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저의 그건 개인적인 저희의 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위 조절은 뭐 저희가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 드림팀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받게 됐는데 출발 드림팀 그 사랑해 주시던 팬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그 드림팀 좀 향순하게 중간중간에 많이 좀 프로그램에서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물론 뭐 케이블 채널에서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원래 시작은 사실 공중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리고 또 편성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더 좋아하시더라고. 시골 분이셔서 오전에 보는 게 더 편안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시간에 또 상대 프로가 또 거짓말도 했다가 진짜도 나왔다 이러입니다. 근데 저희는 진짜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수위는요. 저희가 뭐 성인이기 때문에 예, 다 알아서 이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저희도 충분히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웃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오히려 촬영을 하면서 외국인 분들이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궁금하잖아요. 본방 보셔야겠죠. 예, 이거 본방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층들은 예 많이들 이거 또 보고 싶어 하셔서 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희가 뭐 케이블이라고 해서 더 세게 개그를 하고 공중파라고 해서 뭐 약하게 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원래 저희 색깔대로 하고 있고 솔직히 이제 중간에서 우리 PD님이 조절을 해주시는 거 같고 저희는 막 KBS라고 해서 케이블에서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스타일대로 저희는 다 보여주고 개그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많은 PD들이 네. 편집하는데 밤새고 있습니다. 네. 뭘 걱정을 안 해도 돼. 그게 수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재밌으니까, 아, 그럼 어떤 걸 위주로 방송을 해야 될까. 예. 예. 참고로 오늘 여기 서태훈 씨는 안 나왔는데, 방송에서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예. 아, 내가 덕이 내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김준현 씨의 마지막 인사 각오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콕 집어서 하네요. 네. 네네. 아, 뭐, 저희 나오신 분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 떼고 바뀌고 뭐, 이래저래 뭐 좀 말도 많고, 뭐, 좀 불안하게 출발하는 듯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 오히려 좀 견고하게 좀 다져서 정말, 멋진 출발, 좀 안정된, 준비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또 관심 있으시겠지만은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일요일 날 그 본방 보시면은 아 이게 정말 새롭고 우리가 여기서 많은 거를 좀 그동안 뭐 KBS 예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보지 못했던 뭔가 큰 재미야, 새로운 재미야, 또 색다른 감동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개그맨들만 여럿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멋진 기사 좋은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직접 출연자분 만나고 나니까 더 좀 기대가 되는데요. 6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방송되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작 발표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김성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